당시 제가 정말 아프고 많이 힘들었던 적어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영화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화 대전플러스에서 강수연 역할을 맡은 반민자입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곁에 찾아뵐 수 있어서 정말 이 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예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정말 아프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이 영화가 가진 타인을 힐링하는 그런 주제들이 영화 속에 느껴져 있는데 저도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영화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대전블루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강수연 박사라는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 환자들과의 치유 과정, 그리고 환자들의 가족들 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휴먼 드라마예요. 많이 위안을 받아가세요. 이 강수연 역은 그 타인을 먼저 생각을 하고 타인을 돕고 그런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의사 역할이에요. 근데 강수연 씨가 가진 이 이타적인 성향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남을 돕고 겸손하게 자라나는 그런 가정교육을 하고 자랐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쪽 부분 닮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고 또 이 강 박사가 환자들을 돕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강 박사 자신도 또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연기를 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제 영화 대전블루스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죽음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내일 다행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 치유의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반민정이라는 배우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곁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겨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봐요.